자, 안녕하세요. 실험을 좋아하는 부숙자님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여기 앞에 굉장히 신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안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네요. 바로 영가씨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다가 길가에서 주운 영가씨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영가씨로 실험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꺼내볼게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발견 당시에 이렇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와, 몇 마리인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마리더라고요. 보통 영가시는 1m까지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은 한 90cm까지 펼쳐보고 해볼게요. 우와, 이렇게 보셔도 엄청 크죠? 잠깐 여기 끝에 두고 오야야야 오야 여기 끝으로 잡아당겨서 한번 재볼게요. 와, 벌써 30cm가 그냥 넘어가요. 야, 긴장 좀 풀어봐. 야, 크기 제한이 재보자. 와, 71cm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대형 초대형 영가시를 뭐를 할 것이냐면, 제가 사실은 오브리더님의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신발 끈을 한번 묶어 보려고 합니다. 끊기지 않아요. 오, 탱탱해. 지금 영가시가 계속 움직이면서 매듭을 안 찍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자, 영가시가 진짜 1m까지 자라게 되면 엄청 길고 엄청 징그러울 것 같은데 어디 몸에서 기생을 할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보통 곤충의 몸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크기는 거의 동물에서 기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니 또 위장에서 또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어? 한쪽이 너무 길다. 당겨야 돼요. 질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무줄을 만지는 느낌이랄까? 근데 고무줄이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신발 끈 영가시 완성되었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영가시가 물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매듭을, 리본 매듭을 잘 풀지 못했어요. 처음만 좀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임이 좀 멈췄어요.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뒀는데 이렇게 빠른 단시간에 이렇게 몸의 수분이 쫙쫙 빠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럼 빼서 물속에 한번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살아난다고 하던데. 와,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벌써 딱딱해졌어요. 영가시는 물속에서만 매듭을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풀어야 될 텐데. 제가 엄청 세게 묶진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 매듭 묶는 정도? 신발끈 묶는 정도로 했는데, 오. 했습니다. 와, 우선은 신발끈으로 했을 때는 얘가 못 풀어냈습니다. 물속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우선 바로 물에 넣어서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삼 같은 경우나 불가사리는 방건조를 시켜도 다시 살아나는 성질이 있는데 영가시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몸속에 있는 탈수 증세가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어떤 원리일까요? 제가 채집 당시만 해도 물 위에서 꼬불꼬불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는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영가시가 움직입니다. 설마 살아났구나. 영가시가 이렇게 신발끈 모양대로 접혀버렸거든요. 말라가지고. 와, 이것도 우연찮게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겁니까?
아까 보시면은 굉장히 빼쩍 말랐는데 물에 누니까 물을 마시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빼쩍 말랐었잖아요. 와, 제가 1시간 동안 설마 못 풀겠어 하고 뒀는데 명가씨를 죽이는 건가 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뭔가 다행인 것 같은데 어차피 실험?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실험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이라처럼 쫙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알게 되었죠? 물속 밖에서는 매듭을 풀거나 신발끈처럼 이렇게 꼬아놨을 때는 풀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반 건조됐다가 다시 물에 넣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 실험은 다음번에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